안녕하세요. 들어가. 국병 후보생 면접 시험이 있어요. 국병 후보생 그 모집 면접이 있어가지고. 죄송해요. 제가 유튜버라서, 인기 유튜버라서. 안 나왔어요. 어디 가면 나보고 인기 유튜버라고 해, 그냥. 직원들 오면 이거 끊어요. 저 일주일째 된 거 있잖아요. 그거 그러면 영상 끊겠다 하실게요. 내가 병신 후보이냐? 너 나가. 아니, 그렇게 하라고요. 사람들 찍히면 막 사람들이 뭘 할 수도 있잖아요. 나 지하철에서 사람들 엄청 찍고 다녔어, 옛날에. 네. 영상 다 올려놨어. 아무도 몰라, 근데. 자기 찍힌 줄도 몰라, 사람들.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른다니까? 내 채널 모르니까. 안 찍혔어요. 아예. 걱정 마세요. 왜요? 그러니까 비켜, 내가 거기 앉아야 돼. 사람 찍히니까. 사람 찍히니까. 지금 제 영상에 이렇게 찍히고 싶은 분들이 하도 많아서 다들 찍고 싶어 난리 났어. 제 영상에 출연 좀 해달라고 막 난리가 나서. 지금 된 거예요? 아니, 안 돼서 먹으면 안 돼. 밥 어디 있어요? 그래서 왜 그렇죠? 처음에 싸먹으라는 거냐? 그러니까 식초 아니야? 야, 누가 그걸 그냥 먹으면 이렇게 밥 싸먹어. 이씨. 아유. 식초 안 내. 이거 먹으면 어떡해? 먹어도 돼요? 먹어요. 먹어도 돼요? 육개도 좋겠어요? 야, 거기다 싸먹냐? 이거 다 가져가서 싸먹어, 임마. 이거 여기 싸먹으라고? 이거 먹어도 돼요? 뭘? 아, 처먹든 말든 알아서 해야 돼. 나 몰라. 아우, 병신 같은 것 같아. 맛있어요? 몰라, 먹어, 육회. 먹어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야, 가봐. 식사나 이렇게. 와사비 나중에 묻혀도 돼. 얘 초밥 알아, 초밥? 일본말로 스시라고 하잖아. 초밥 알아? 초밥 어떻게 먹어 생겼어, 초밥? 예쁘게. 이렇게 먹는 거라고, 초밥 먹듯이. 어? 안 먹어? 너무 멀어. 먹어. 이렇게 너무 멀대요. 야. 야.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어서 육회는 먹을 줄 알아갖고 이것들이. 그냥 말 잘 듣고 그래야 또 시켜주고 저지. 리필, 어? 안 그러면 리필 안 해줘. 제 얼굴 안 보네? 그러고 보니까 제 얼굴 안 보여드렸어, 여러분. 되게 소중한 내 얼굴을. 앞에 국병 후보생들 면접 보는 날이라서. 말씀드린 순간. 네. 얘도 먹어. 와사비는 저 주세요. 와사비. 간다. 네. 말씀드린 순간 2인분 또 왔습니다. 아, 인기 또 성공. 불 줄이면 안 되는데. 야, 누가 불 줄였냐? 아까 그 사람이. 아, 얘는. 여기만 들어가. 그냥 조용히 먹어. 아, 입 다물고 먹어, 조용히. 네.
너 시키고 싶은 메뉴 있으면 얘기해봐봐. 시키요. 아이씨. 맛있는 건 알아놨어. 기름만 써줄게요. 어. 먹자, 가운데도. 좋아하잖아. 맞아, 맞아. 아이스크림 먹네. 식감도 좋아. 맞아. 아, 그래서 육회 원래 구워 먹는 거야. 생으로는 육회 아니야? 육회 구이라고 따로 팔어. 아, 안 먹어봤지? 네, 너무 뜨거운 사과 같아. 나중에 육회 구이 쳐봐. 구워 먹는 치즈 뭐예요? 치즈, 야, 내 영상 안 봤어. 이따가 이거 먹을게요. 젓가락으로 하지 마, 무식하게. 어우. 우리가 금방 다 날라갔네요. 아껴 먹어. 무식하게 막 퍼먹지 말고. 이게 무슨 퍼먹지 말고 아껴서. 어. 손도 없잖아 니네. 하나도 안 먹을래. 아니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다. 니네가 촌놈들이라 그런 거야 이거는.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겠다. 아까 소장이 형이 먹어가지고. 신기하냐? 처음 와봤어 여기? 아니 배가 안 차요. 근데 너무 얇나봐. 아우 손놈의 새끼들 진짜. 선생님 아까 통장에 50만 원, 아 30만 원 없어. 현재 차돌박이 6인분에 돌초밥 2인분밖에 안 먹었어요. 솔직히 혼자 와서 먹는 양인데 4명이 먹었거든? 더 시켜주고 싶은데 애들이 먹기 싫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배부르다고. 오늘 먹은 거는 진짜로 이 차돌 6인분에 돌초밥 2인분. 솔직히 옛날에 혼자 와서 먹었어요. 이 정도는 그냥 거기다가 맥주랑 막 먹었는데 더 이상 오는 것도 없어. 이제 더 이상 끝났나 봐. 가자 얘들아. 오늘 솔직히 한 15만 원 쓸 생각으로 왔는데 10만 원도 안 나온 것 같아. 이게 사모님하고 국병 사모님하고 단둘이 왔을 때보다도 돈이 덜 나온 것 같아요. 돈 아끼고 좋았지 뭐. 고맙다 얘들아. 네. 자, 또 왔어요. 이건 제가 먹을 거예요. 얘들은 배부르다고 안 먹는다고 해서 저 혼자 먹으려고 이제. 아, 네. 이거 먹을 수 있어요? 네. 감사. 학생들이 많이 못 먹네 생각보다. 네, 많이 사주고 싶었는데도 많이 못 먹는다고 해서 제가 다 먹으려고. 먹는 거에 관심들이 없어요 요즘 애들이. 어떻게 난 많이 사주고 싶은데도 내가 다 먹어야 돼 그래서. 다 먹을 생각하니까 이거 끔찍하네. 아우. 원래 치즈는 생으로 먹는 거야 인마. 이거 먹어도 돼요? 왜 치즈는 생으로 먹는 거야. 감사합니다. 이거 뭐해 원래? 펴 그거. 야, 부어 그냥 갖다 부어. 갖다 부어 그거 갖다가. 부어 여기다 부어. 아 부어. 말씀드리는 순간 해물먹당 나와서 벗어요. 단무지 같이 생겼어요. 먹지 마. 이제 못 먹는 거야 그거. 먹지 마. 애들이 이렇게 못 먹어. 요즘 애들이 많이 사준다고 해도 못 먹고. 어, 맛있다. 맛있지. 아유. 오늘 영상이 제일 실패작인 것 같아. 애들하고 같이 와니까 영상이 다 죽었어 오늘은. 근데 애들은 다시는 안 사주려고요. 학원 일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이것들이 자꾸 와서 사람을. 어?
말씀드린 순간 김치말이 국수 두 개 나왔어요. 제가 하나 먹을 거고. 네. 얘 안 먹지 국수? 안 먹어요. 먹어요? 안 먹으면 내가 다 먹고. 거의 다 먹어가고요. 아유 재미없어. 오늘 영상 실패. 그래서 이렇게 어린애들하고 오면 안 돼. 영상 실패했어. 하여튼 전 맛있게 먹었고. 많이 먹었어? 많이 안 먹었어요. 제가 많이 안 시켜줬어요. 애들이 하도 까불고 그래가지고서 중간에 먹다가 제가 못 먹게 했어요.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국병 사모님 보세요. 국병 5호님 사모님 말 잘 듣고 옆에서 그냥 계속 그러니까 내가 맨날 시켜주잖아. 좀 째려봤냐? 째려본 거 아니야? 아니야? 애들 쫄아가지고 지금까지 블루핑퐁맨 바람처럼 날아가 표범. 구독 좋아요 끊어.